재상목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박장관 또 째려보셔. 또 째려봐. 또 째려봐. 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 공급을 발표하셨죠? 국무회의 발표 직후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 저기 그 후에 하셨죠? 네, 그 후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당국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요. 그때가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석열 결정에 대한 간접적 지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의원님,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부총리님, 네. 비상계엄 이후 어제까지 네.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100조 넘게 증발했습니다. 140조 증발했습니다. 내년도 한해 국가 예산 670조 원의 20%가 나흘 만에 날아갔습니다. 부총리님, 네. 지난 2년간 100조가량 세수펑크 났죠? 성장률 1%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 못하십니까? 네, 아니요. 정부 정책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총리님, 네. 내란 수괴 윤석열과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인수위에 참여해서 처음 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미르재단 설립, 청와대 회의 네 차례 주재했죠? 그건 미르재단 설립이 아니었고요. 네, 대통령 순방 여기 정상회담 준비회의였습니다. 그 뒤로 국정농단 특검, 즉 윤석열 씨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 받았죠? 네, 한 번 받았습니다. 기소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빼줬습니까? 전 그 당시에 당시 윤석열 검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총리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리는 자신이 모신 두 대통령을 탄핵당하는 경제관료가 되신 겁니다. 들어가시죠. 네, 그걸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그 다음날 탄핵 지원하는 회의 발표하시고 뭘 떳떳하십니까?